Nonka, do you want to eat other cake or something? I want to buy you. What in there? I want to buy you anything. Yeah. 완전했다. 전화위복, 자리복이 있었네요. 네오노트님, 제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괜히 쌓고 내오겠습니까? 있는 집 딸내미 같네. 평소 개처럼 저작거리를 헤매다 간만에 사치를 부리는 미노스. 코인 감별사 미노스, 간만에 모쏠 오빠들 갈티슈를 부리는 코인들. 혼자만의 고즈넉한 시간을 가지려 했건만 비어있는 자리를 놔두고 굳이 기다렸다가 내 옆에 앉은 그녀들. 피곤하구만. 저는 뒷모습이요. 잭스킨님은 그 탄마삭 14살 차이 여자친구를 두신 도둑놈의 새끼가 왜 또 다른 여자를 탐합니까? 아주 좋아 죽네요.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기에 비싼 돈 주고 시킨 애플파이를 즐기려 했으나 이런 나를 의식하듯 내 시선에 들고자 가진끼를 부리는 그녀들. 제가 여친이 있었네요. 그러게, 얘네들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지? 길중 여친자 망설임 없이 들이댄 풋풋하고만 하지. 태국 여성들의 특징은 데이트를 할 때도 폰은 손에서 놓지 않는데, 특히나 이런 카페에서는 보통 1시간 넘게 셀카질에 여념이 없지 본인을 한껏 드러내고 주목받는 걸 즐기는 동남아 여성들. 이것은 비단 빈부차의 외모 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비슷한 성향인데,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지.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? 하지만 세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 5시간 넘게 걸었던 나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식사를 마치고 빨리 숙소에 가서 쉬는 것. 그 와중에 미션 임파서블님 싸요. 다음 누구십니까? 6974 누구십니까? 6974 나오십시오. 사진 엄청 찍는구만 하죠. 하지만 섣불리 일어섰다가는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자리를 뜨지 못했던 거야. 그런데 내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자리에 앉은 그녀들은 댄디하고 젠틀한 나를 병풍 삼아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, 코피 터진다. 이 정도론 부족한지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페로몬을 발산하는 길쭉녀. 나와 같이 사진 찍고 싶지만 친구가 먼저 나를 찜해서 소가리만 하는 친구. 왜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 말을 못해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들만이 품고 있는 풋풋한 순정을 존중해줘야겠지. 이렇듯 내 주변에만 맴돌며 나와의 접점을 기다리던 그녀들의 순정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만큼 모질지 못하기에 먼저 침묵을 깨고 말아야지. 농카, do you want to eat other cake or something? I want to buy you. I want to buy you anything, yeah.
따요, 질질 따요. 다음 육구육구 누구니까 육구육구. 육구육구 누구니까. 난 그냥 태국 가고 싶다. 명당이네 진짜. 빵을 또 먹지는 않는데 프린글레 태우는 미노스 좀 먹을게요. 그냥 뭐 총론시 총론시 그 사이에 있는 총론시요. 프리 약으로 저자는 몽둥이가 절해야지. 쓸 것들이 뿜어주지. 안 그러면 올라가도 나라도 내어줘. 뭐야 이게? 참고하세요. 뭘 참고요? 야시장 아가씨들한테는 그리도 잘 들이대더니. 야시장 아가씨들이요?